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상대로 무적 대포 차량을 팔아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판매한 차를 다시 훔쳐서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했는데 먼저 구매한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노릇인 비열한 수법도 서슴치 않은 겁니다. 차량 소유자가 다르거나 번호가 말소된 압수 차량들은 모두 몰수 보전 조치됐고 공범들의 추가 검거에도 나섰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외국인 남성이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빠르게 달아나 보지만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맙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다른 한국인 남성은 차가 어디서 났냐고 추궁하자 변명하기 바쁩니다. 아니, 이거는 지인한테 이제 받아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 잃어버렸다고 지금 신고 접수됐어요. 지난해 3월부터 500여 대의 무적 대포 차량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파산 등으로 전당포에 맡겨진 차량을 200에서 300만 원의 저렴한 값에 사온 뒤 대당 500만 원에서 많게는 1200만 원에 팔아넘겨 1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합법 차량 구입이 어려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이런 무적 대포 차량들이 마약 유통에 악용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40대 한국인 차량 공급책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습니다. 차량 8대는 몰수 보전하는 한편 주차장 등에 보관 중이던 52대를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범행에 사용된 고급 외제차입니다. 무적 대포 차량이 몰수 보존된 건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매 측들은 구매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악용해 차량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뒤 팔아넘긴 차량을 몰래 훔쳐 다른 외국인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무적 대포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이 불체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확인해도 불체자 신분이 드러날까 봐 신고를 못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외국인들에게 차량 판매를 홍보한 태국 국적 여성도 인터폴 수배에 추적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서산에서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을 불태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A씨의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서산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을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차량을 불태우고 달아났다 지난 10일 붙잡혔습니다. 현금 12만 원 훔친 A씨는 경찰에서 1억 원의 도박빚을 진 뒤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년 대입 수능시험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3만 8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대전은 15,462명, 세종은 5,331명, 충남은 17,697명이 각각 응시하며 수험표는 내일 오전 10시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하고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후 1시 각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으며 실수로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 간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한때 10만 원을 바라보던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장중 96,800원까지 치솟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만 3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3년 10개월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삼성전자의 부진은 AI 인공지능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에서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천안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진의 건물을 임대해 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보도에 김철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천안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증설합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천안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28만 제곱미터 부지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오는 2027년 말부터
HBM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HBM 분야에서 SK 하이닉스의 선두를 내주며 주가 폭락 등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는 이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증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각오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근본 협약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충남도와 천안시도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반도체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 또 충남 수출의 40% 이상이 반도체에 달린 만큼 반도체 경쟁에서 밀리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HBM은 AI 산업의 필수 요소로 최근 세계 반도체 패권을 가를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는 인공지능 처리에 굉장히 좀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IoT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편 이번 MOU 체결식에선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인력 채용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HBM 공급 확대 승부수를 띄운 삼성전자의 천안 사업장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시에서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기여인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기여타운이 국내 최초로 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텃세가 높다는 인식과 달리 어촌 원주민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주면서 기여인들의 적응을 돕는 등 이웃사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산시 지곡면에 한 갯벌,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바지락을 캐고 있습니다. 체험 관광객처럼 보이지만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에서 살다 어촌마을에 자리 잡은 기여인들입니다. 두 달 전부터 이곳에 살면서 바지락 보관과 생산, 감태 가공 등 어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공동작업도 하고 또 회줄도 나가고 지금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 시집 보내고 하니까 이제 우리 둘이 가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서 생활해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산의 문을 연 기호타운은 주택 11채와 원룸 3채 등 14채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집마다 냉장고와 TV, 인덕션까지 갖춰져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 30에서 45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을 어르신들도 40, 50대 젊은 기호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업 생산량이 하루에 나가면 한 500kg 정도 늘어나서 아주 저는 기쁘고요. 이분들이 1년 잘 살아보고 우리 마을에 진짜 정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마을에서 창업을 하거나 주택을 마련할 경우 1.5% 저금리로 사무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기호인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어업을 함께 생활하고 싶어도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어타운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서산시 팔곡면 호리에 4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5채 등 기어타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한화이글스가 내년 창단 40주년과 신구장 개장에 맞춰 역동적 변화 의지를 담은 유니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습니다. 화이트와 오렌지색을 기본으로 하는 홈 유니폼 로고는 1999년 우승 당시 로고를 계승해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표현했고 그레이와 네이비를 기본 색상으로 택한 원정 유니폼 로고는 아치형으로 제작해 독수리가 정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2025년 스프링 캠프부터 새로운 유니폼을 착용하고 시즌 데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된 장안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3천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5일간 모두 9차례 공연이 펼쳐져 클래식 음악의 진면목을 선보였고 페스티벌 마지막 무대에는 시민 220여 명이 무대에 올라 함께 애국가를 연주하며 감동적인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은 이번 페스티벌이 음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며 지역사회와 클래식 음악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5 장안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년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불멸의 사랑을 주제로 열립니다. 배춧값 폭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에게는 올겨울 김장이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김장 나눔 행사도 대폭 축소된 가운데 지자체와 자원봉사 단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를 탁자에 쌓아놓으면 한쪽에서는 미리 준비한 양념을 익숙한 솜씨로 버무립니다. 완성된 김치는 비닐에 담겨 종이 박스에 포장합니다. 아산시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의 대규모 김장 행사가 중단되면서 아산시가 나선 겁니다. 지역 44개 기관과 단체, 자원봉사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해 김장김치 14,000 포기를 담궜습니다. 취약계층께서도 올 겨울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김장 당근기를 만들어서 드리게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런 겨울나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10kg 김장김치 3,500박스는 지역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던 배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다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비싸고 재료 가격도 만만치 않다 보니 취약계층에게는 김장도 큰 부담입니다. 겨울에 먹을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고마운 이유입니다. 이렇게 혼자 김장을 못하는데 갖다 주셔서 잘 먹고 겨울을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도 대규모 김장 나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자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 기업과 기관에서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g 김장김치 5,400박스를 만들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전달됐습니다. 물가가 오른 데 비해서도 좀 예전에 못지않게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대전 시민들한테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업체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온정이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TJB가 지난 1월 연속 보도한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주관하는 제18회 한국조사보도상 방송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는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 검사 데이터를 토대로 마약 지도를 제작해 과학적 마약 문제 예방과 해결책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한국조사보도상은 매년 신문과 방송, 인터넷 부문에 발표된 기사 가운데 우수 보도물을 시상하고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2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49개 업체와 기관이 참여한 세종 청년 취업 박람회가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많은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관내외 우수 기업 39개사와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 안내가 이뤄졌으며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증명사진과 퍼스널 컬러 찾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도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 낮 2시 45분쯤 보령시 주교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배양항 200km에서 1톤 화물차가 바퀴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0대 남성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화물차에 실려있던 타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2시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후 3시 48분쯤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전 IC 부근에서 바위가 떨어지면서 이를 피하려던 화물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천안시 인구가 내년 상반기 7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천안시는 10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가 69만 6,167명으로 하루 평균 20명꼴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증가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0월 말 천안시의 출생아 수는 2,94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위, 충남 도내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